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정현기입니다. 아, 구정이 얼마 안 남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오늘은 지오 모터스라는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아,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캠핑카는 레스타 25인승을 가지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을 오늘 리뷰하러 왔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실내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적용하였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약 4,730만원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상, 더보기에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등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차량의 리뷰가 유익하다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실내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나보시러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와보시죠. 이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요, 레스타 25인승을 가지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지오 모터스에서 제작한 레스타 차량 캠핑카의 제어는요, 4m 어닝, 어닝 조명 등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360W, 인버터 3kW, 인산철 배터리 480A, 청수 110L, 오순 60L, 포타포티, 벽걸이 냉난방 에어컨 맥스팬 2개, 리브진 시트, 전동 유압 테이블, 바닥난방, 히터난방, 온수, 90L 불량 냉장고, 32인치 커버드 TV, 전자레인지, 변환 침대, 스칼라이프 4채널 블랙박스, 외부 샤워기, 후방 상시 카메라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운전석을 보시겠는데요. 천정과 시트는 브라운 계열의 리무진 시트를 적용하였고요. 일종 대형 면허 이상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뒤로는 4m 어닝과 어닝 조명 등이 되어 있고요. 어닝 밑으로는 외부에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냉장고 환풍 덕트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TV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단자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인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청수 120L를 보유할 수 있는 물 주입구가 되어 있고요. 캠핑카 후면 상부에는 후방 상시 카메라와 4채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밑으로는 트렁크 수납장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장 안에는 롤 방식의 물주입 호수가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수납장 바닥에는 보조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냉난방 에어컨, 실내기 환풍 덕트가 되어 있고요. 크롬 재질의 휠캡을 적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우선 먼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보조의자 앞 천정에는 폴딩식 미니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로는 사운드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자동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자동문 개폐장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사운드바 밑으로는 옷장 겸 다용도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조의자에는 열선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옷장 밑으로도 서랍식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모두 댐핑 처리를 하였습니다. 테이블은 리모컨 방식의 전동 테이블을 적용하였고요. 의자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2인치 침 변환 베드의 사이즈는 2100에 10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상부 수납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납장 밑에는 비개방형 창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차단막을 사용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싱크대 파트를 보시겠는데요. 싱크대용 상부 수납장과 그 밑으로는 창문, 그 밑으로는 개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상부 마감은 대리석 라운드 상판을 적용하였습니다. 싱크대 좌측으로는 컨트롤 패널이 자리하고 있고요. 개수대 밑으로는 싱크대용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전자레인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옆으로는 90리터 분리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반대편으로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양방에 환풍을 돌 수 있는 샤워실 전용 맥스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차량용 냉난방 송풍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세면대와 좌변기는 포타포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샤워실과 싱크대 사이 천장에도 맥스팬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옆으로는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는 침실 파트인데요.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TV는 32인치 LED 커버드 TV를 적용하였고요. 그 밑으로는 사운드바, 옆으로는 스카이라이프 셋업박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TV 위로는 냉난방 켜명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누워보겠는데요. 제 키는 174이고요.
3인 정도가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메인베드의 사이즈는 1870에 187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오 모터스에서 제작한 레스타 캠핑카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사진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이 리뷰가 유익하다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